자, 위성 각술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미사일에서 요새 유행하는 빙이죠. 대세 상거래서 셔터 매직빙 어떻게 까는지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상걸 차 뒤에서 2번 창문 스나 자리를 다이렉트로 폭으로 잡는 방법, 그 두 가지를 보완을 하고 위성각술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셔터 매직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 뒤에서 우측에 보이는 이 노란 색깔 큰 테두리가 있죠. 이 테두리 우측 테두리의 오른쪽 이 벽돌을 제 몸과 이렇게 일치시켜준 다음에 점프를 뛰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야 이렇게 D키를 눌러도 안 미끄러지죠. 이 상태에서 구름은, 자 보시면은 이 테두리 안에 외딴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구름 요 하나가 있어요. 요 구름 전체를 사람 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안에 있는 게 사람 눈동자로 생각할 수 있겠죠. 보시면은 구름의 좌측 아래 부분에 에임을 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투척. 자, 저는 안 먹었죠. 근데 보시면은 이 삥이 튕겨서 이 셔터 안에 터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보통 연막을 먼저 깐 상태에서 이 삥을 던지기 때문에 삥이 어디서 날았는지 상대방들은 영문도 모르고 눈이 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흔히 이제 최근에 많이 까고 또 제 영상과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에도 많이 올라왔던 그 매직빙이 바로 이 빙입니다. 자, 그 다음은 원래 제가 이렇게 반시해서 기둥을 각 잡고 이렇게 던졌던 게, 자, 이게 이번 창문 각술이었죠. 자, 하지만 상걸 차 뒤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던져서 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끝부분, 기둥의 끝부분에 제 몸을 또 마찬가지로 받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달리면서 까는 건데요. 에임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제일 진한 구름 있죠. 진한 구름 이 부분에 제 12시 에임을 살포시 갖다 대고, 이 구름 경계선 여기 있거든요. 여기다가 딱 갖다 댄 상태에서 달려가면서 투척. 그러면 꼬레이. 보시다시피 폭이 이 창문 앞에 바로 터지기 때문에 뚝배기가 날아갑니다. 자, 미사일 보안은 끝. 안녕하세요, 휘둥그레입니다. 제가 그동안 좀 여러 작업들이 겹치는 바람에 위성 각술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만큼 조금 더 깔끔하고 완벽한 삥 작업과 각술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일단 삥 작업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베이스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거, 방 쪽으로 가는 것부터 기밀까지, 그리고 중밀 그런 것도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상황이 방이 먹혔다. 근데 울베에서 곧빙을 여기 입구에다가 치고 들어가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박스 뒤에 붙어서 건물 여기 점 사이에 에임을 두고 쭉 올라와서 하얀 색깔 구름 요 라인 살짝 위에다가 에임을 두고 왼쪽으로 A키를 누른 상태에서 점프 두 척. 자, 이렇게 터집니다. 여기서도 먹고요. 자, 연속 동작으로 보시면은 다시 박스 붙어서 여기 점 사이에 에임을 쭉 하늘로 올라와서 이 구름 위에다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왼쪽으로 가면서 점프 도착하고 달려가면서 여기다가 살짝 굴려주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연결 동작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에서 할 수 있는 삥 작업. 자, 방에서 할 수 있는 삥 작업은 제일 제가 많이 하는
설대에서 방이 여기 형광등이 보이시죠? 형광등 우측으로 쭉 와서 마이크 쪽에다가 이 선에다가 가만히 앉아서 좋죠? 이렇게 노들빙도 가능하고요. 뭐 11시에서도 왼쪽으로 달려가면서 이렇게 던져놓고 터지자마자 달려가서 이렇게 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시 여기 앉아서 자 여기서 앞에서 고평선 하나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터지고 바로 찌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미는 거 말고 지키려고 한다. 방입해서 상대방이 오면은 이렇게 9시에다가 하나 딱 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쏘면 되는데요. 이렇게 9시 설파에 삥을 많이 굴려놔야지 방입해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설파에다가 삥을 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구 앞쪽으로 이렇게 삥을 넘겨놔도 괜찮아요. 7시에서도 마찬가지. 자, 7시에서도 여기서 그냥 방해봤다 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삥 하나씩 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뒤에서 보는 거예요. 실각으로. 뭐 왼쪽에 이렇게 까도 되고 아니면은 좀더 섬세하게 우리 편을 삥을 안 받게 하고 싶다. 여기 박스 사이에 에임을 좀 올라와서 이렇게 낀거 넣고 쏴야 되고요. 낀거 넣으면 여기 터지기 때문에 방 들어오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시에서 할수 있는 삥 작업은 방입에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바로 설파에 삥 하나 굴려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툭 던져주고 앉으면은 이런 식으로 터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할수 있는 상황이 제가 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삥 먹고 머리 박았을 곳이 요런 데 벽 앞에 또 요런 데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이쪽 벽으로 튕겨주면은 요 이런 데 이렇게 또 9시 또 이렇게 머리 박고 오다가 또 죽을 수도 있고요. 방 안에서 할수 있는 삥 작업은 이렇게 일단 있고요. 방을 나가서 기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에서 기계를 밀수 있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개구 쪽으로 찌르는 방법. 첫 번째는, 자, 삥을 이렇게 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어차피 삥, 뒷삥이 두 개니까, 삥 먹고 바로 왼쪽을 붙는 애들 다 잡을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은, 나와서 바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은, 개구에서도 삥을 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터지는 삥을 제가 먹습니다. 그래서, 살짝 우측으로 붙으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입에서 할수 있는 두 번째. 이번에는 귀 끝으로 붙습니다. 자, 이렇게 딱 삥을 또 굴려주고 귀 끝에 포 하나 던져주고 어차피 뒷삥 두 개니까 터지자마자 이렇게 싹 쏴주면 되겠죠? 그다음 뭐 기지까지 이렇게 찔러도 되고요. 만약에 우리 편이 기계를 삥으로 밀자 할때 제가 방입을 간다. 그러면은 삥을 이렇게 까지면 됩니다. 뭐 왼쪽으로 가든 귀 끝으로 가든 그거는 본인 자유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는 제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억각으로 타이밍을 반 박자 느리게 가져가는 건데요. 보시면은 일단 뭐 간단하게 연막 같은 걸 쳐줘도 되고 만약에 연막이 안 쳐져 있다 그러면은 일단 상대방 전방이 없을 경우에 폭을 이렇게 먼저 까주면은 상대방이 못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폭 하나 까고 똑같은 자리에다가 고삥을 하나 까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살짝 숨었다가 나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억강 나가는 법. 다시 일단 먼저 이렇게 폭 대충 보이게 깔아놓고 오지 마라. 그 다음에 폭 하나 더깐 다음에 삥을 이렇게 까놓고 할때 그냥 바로 나갖고 등 돌리고 이렇게 찔러도 되고요. 다시 이거는 거의 도박성이 짙은 그런 작업이니까 요거는 신중하게 쓰셔야 돼요. 항상 작업은 똑같죠? 폭이나 삥이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습관들을 계속해서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삥만 바로 까면은 안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폭을 이렇게 먼저 까주고 상대를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삥을 바로 딱 터트려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에임을 싹 가린 상태에서
여기 붙어서 자, 이 형광등에다가 폭 하나, 핀 하나 돌리고 탁 찔러주는 거죠. 더블 킬, 멀티 킬. 완전 이렇게 계단 안에서 보는 분들은 안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시고 찔러야 돼요. 요것도 그냥 솔직히 좀 멋부리기 찌르기일 수도 있죠, 요거는. 자, 그리고 방입에서 길게 삥미를 했다면 이번엔 개굴 차례. 간단한 삥미를 보여드릴게요. 개굴 타서 달려갑니다. 달려와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삥이 이 초록색, 녹색 박스 위에 터져야 돼요. 요 라인에. 자,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살짝 걸어가면서, 자, 걸어가면서 이선 있죠, 이 선. 이 선을 가운데보다 살짝 아래, 한 이쯤 맞춰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 두개다 올라간 거 보셨죠? 다시, 자, 뛰어가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뛰어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대충 요 밑부분으로만 맞추면은 걸어가면서 여기 박스 위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던져놓고 올라오면은 여기서 각 잡고 있다가 올라오는 거 쏘면 되고, 만약에 상대 5턴이 좀 빠르다 그럴 때는 자 다르게 타자마자 좌측에 하나 불려놓고 여기 딱 불려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쏴주기면 되겠죠. 지금 제가 여기 이쪽에 삥 하나 굴린 이유는 이게 딱 터질 때이 상대방 5턴 이 친구가 타자마자 이렇게 삥을 먹거든요. 삥 먹은 상태에서 후퇴하다가 연달아서 방이 삥 터지고 계곡 박스 삥 하나 더 터지면은 눈 멀어서 막 이러고 있을 수도 있죠. 자, 기계의 삥밀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개구 중 미는 법. 개구 중은 할거 없어요. 진짜 개구 중 나가려 하면은 어서 박스 잘 타고 쭉 달려가지고 여기다 폭 살짝 불려주고 바로 박스부터 훑고 이렇게 쏘는 거. 개구중은 작업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다만 제가 나갈 때 폭을 이렇게 딱 굴려준 이유가 여기 폭이 딱 터지거든요. 상대 5턴이 발소리 난다 해갖고 잡아야겠다고 타는 순간 여기 펑 터질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방지하는 겸 겸사겸사해서 까는 거고요. 자, 개구중은 제가 특별한 작업이 없었다면 이번에 중을 갈 건데, 자, 중미는 스킬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중 앞핀과 중 끝박스 오른쪽 삥 넘기기 이렇게 미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요것 또한 환영형이 제작해주신 박성환 매드무비에 이렇게 중 미는 각술이 나와 있죠. 자, 앞핀을 이렇게 하나 까고 오른쪽 삥깐 다음에 살짝 피해주고 붙어서 이렇게 다다다 터지면은 왼쪽에 또 쏴주고 이렇게 쏴도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앞핑을 깠어요. 앞핑을 이렇게 깐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딱 알잖아요. 삥이 터질 때 상대방이 딱 점프해가지고 먹었다 싶으면은 어차피 그 다음에 작업이 이렇게 가는 건데, 삥 던지면서 바로 여기 포 하나, 그리고 여기 포 하나 삥 먹고 숨어 있을 만한 자리에 까주는 거죠. 이렇게 폭도 삥을 이용해서 잘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자, 보시면은 중 꿀팁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먼저 자, 첫 작업을 이렇게 앞삥을 까고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터지고 작업하자마자 올라가면서 벽에다가 점프 투척하면서 이렇게 튕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짝 대기 한 다음에 이게 노즐로 터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이쪽 구석이나 이쪽 구석 숨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바로 폭 하나 이렇게 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초반에 작업을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삥 하나가 남아있고 폭몇 개가 뭐 남아있다. 근데 조금 늦게 미는 방법. 보시면은 이 계단 와가지고 이 계단의 기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에임을 두고
왼쪽으로 살짝 달려가면서 투척 하면은 또 이렇게 노드핀 까고 이렇게 전진해도 되고, 요런 거는 뭐 간단간단한 꿀팁이니까 나중에 상황에 맞게 잘 쓰시면은 대량킬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중옥 전등핑 아시죠? 전등핑. 이 전등핑은 전등이 있는 이 구간 말고 좌측 구간에서 맨 끝부분 점, 요 점이 아니라 점의 두 번째 요 점에다가 제 몸을 밀착시키고 앉은 상태에서 에임은 제 6시 에임이 이 하얀 색깔 이 부분이죠. 6시 에임이 요 이쪽으로 하게 살짝 걸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툭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터지거든요. 이 터지는 게 잘 보시면 전등이 이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전등을 보자마자 빙을 바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 빙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중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 야 중 올라온다 얘기 듣자마자 한 명이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던지면은 올라오는 사람 빙을 다 먹을 수가 있겠죠. 요거는 클전에서 뭐 예를 들어 스나가 쪼고 있다 그러면은 중턴이 대기하고 있다가 입병을 굴려놓고 잡아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수비 베이스에서 옥이 벗겼을 때 옥으로 깔 수 있는 삥 작업들 알려드릴게요. 뭐 일단 다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안테나 쪽으로 건 앞에다가 삥을 이렇게 두 개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우리 편이 건 뒤에 있을 때 이렇게 까주고 우리 편이 이제 뭐 건대 있다가 야 옥에다가 삥 올려줄게 안테나 쪽으로 삥 올린다 하면은 이 삥을 까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건대에서 종 패스하는 사람들 눈 먹이고 오빠 올라다가 또 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건대에도 울 편이 없고 뭐 아예 옥이 먹힌 상황이다 근데 상대방이 건디 박스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삥을 까볼 겁니다. 자, 여기 이 모퉁이 앞에 서서 앞에 보이는 이 모퉁이 벽과 일치를 시켜줍니다. 얼핏 맞춰서 에임을 보시면은 여기 에임 끝에 올라와서 여기 이 구름 사이 있죠. 사이 지금 에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쭉 올라와서 이 구름 사이에다가 앞으로 달려가면서 까면은 자 이렇게 터지거든요. 바운드 한번 되고 터지는데 박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바운드 되는 게 안 보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밑에서부터 퉁 튀어오르기 때문에 이 삥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여기 이 라인 건 끝에서도 먹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여기서 이렇게 실각을 잡고 중옥을 보고 있다 그럼 폭 던지면 죽겠죠. 여기 있으면 자 이렇게 삥을 까고 난 다음에 삥 먹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바로 다른 팀이 뭐 이렇게 건끝에 삥 두 개 올려주고 저는 뭐 이렇게 가설대 같은데 정리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도 되고요. 일단 간단하게 베이스에서 옥에 삥을 까는 방법이었고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삥 작업하는 걸 자체 까먹은 게 있는데 보완을 하자면 이 박스 뒤에서 여기 4와 4 이 사이에 에임을 올려서 왼쪽으로 A키를 누른 상태에서 4와 4 위에 투척 이렇게 곱빙을 치고 옥방을 잡을 수도 있고요. 낚싯박에서 왼쪽으로 달리면서 이쪽 구름 살짝 연한 데다가 폭 하나, 인 하나 이렇게 딱 터질 때 인이 딱 여기 이렇게 터지거든요. 이렇게 던져놓고 찔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박스 뒤에서 뭐 자잔 잘 아시는 간단하게 이 건물로만 에임을 쭉 올려서 던지면은 제일 뭐 간단한 곱빙이 되죠.
자, 그리고 기밀, 중밀에 이어서 이번에는 옷방 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옷방은 간단해요. 상대방이 만약에 이렇게 앵글을 먹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혹으로 일단 먼저 상대방을 조금 물러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할수 있는 작업이 여기 각을 줄여서 왼쪽에다가 삥을 까는 거예요. 자, 왼쪽에다 삥 하나, 삥두 개. 던지고 내려가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지 안 먹거든요. 들어서 삥 먹은 상대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 라인에 있으면 무조건 일단 삥을 먹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숨어 있다가도 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10중 8구 적들은 아마 이쪽으로 다 물러날 거예요. 그럴 때뭐 혼자가 아니라 뭐 둘이면은 뒤에 사람이 폭을 여기다 굴려줘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옷방 먹는 방법은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상대방이 옷방을 밀어서 여기 앵글까지 먹었다. 그럴 땐 어떻게 되느냐? 자, 계단에서 살짝 체크했는데 저기 있어요. 그럼 뭐 간단하게 여기 포 하나 걸어서 굴려놓고 이렇게 쏴도 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저쪽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오른쪽에 붙은 상태라면은 이 오른쪽 벽에 붙어서 D키를 눌러서 달리면서 던지는 거예요. 달리면서 이 문의 우측 상단에 던져줍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던져놓고 바로 이렇게 딱 쏴대죠. 이렇게 옥방을 먹었다면 두 번째로는 옥방에 올라가는 작업. 일단 제일 먼저 간단한 옥방 코핑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앉아서 형광등이 보이죠? 형광등 윗부분을 최대한 없애주고 형광등 밑부분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밑부분에다가 에임을 대고 던집니다. 자, 이러면은 최대한 짧게 터져서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이제 옥방 코핑 이렇게 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글을 뚫을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일단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앞으로 가서 안테나 앞쪽에다가 이렇게 암막을 깔아줍니다. 그러면은 기본박에서는 아예 뭐 어떤 작업이 올라온지 몰라요, 그죠? 자, 다시. 이 상황에서 연막을 이렇게 먼저 까주고, 다시 이번엔 삥이라 칠게요. 자, 곱삥 하나, 기본박에 삥 하나, 중옥에 폭 하나, 삥. 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곱삥 하나, 요 앞에 삥 하나, 그리고 혹시 기억자에서 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폭 하나를 던져서 굴려놓는 거예요. 그럼 삥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연막을 하나 까놓고, 자, 여기다 곱삥 하나, 그리고 올라오면서 기본박에다 삥 하나 이렇게 까놔야 기본박이랑 적통이 먹겠죠. 그리고 삥 깐과 동시에 여기 이 오른쪽 터지기 전에 붙어서 여기다가 폭을 하나 탁 던져놓으면은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적배 간단하게 이렇게 곱빙 치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중으로 넘어와서 만약에 상대방이 중을 밀고 이 코너까지 왔다 그러면은, 자, 이 계단 하나 둘셋세 개로 올라가서 에임은 요 갈색 딱 끝나는 9시 에임과 일치시켜서 폭 하나, 삥 하나 까놓고 쏘면 되겠죠. 삥이 이렇게 짧게 터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좀 빡세서 보다가 이 정도면 먹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중을 민다, 자주 민다 그러면 그냥 여기 삥 하나 굴려놓으면 못 와요, 상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굴려놔야 상대의 전진을 가볍게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계가 밀렸을 때 다시 되찾는 작업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혼자 할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작업이 안 보이게
이렇게 뭐 연막을 쳐놓고, 자, 연막이 터지죠? 터지면은, 자, 이렇게 바닥에 하나 굴리고, 오른쪽에 포 하나 까면서, 이렇게 한번 찌르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의 기회를 좀 심하게 밀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여기 삥 하나 굴려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방위벽 삥 두 개 다 굴려버려도 되고, 뭐, 기계 미는 걸 막는 방법은 많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폭을 다 깔아놓으면 돼요. 여기다 뭐, 장 깔아놓고, 개구도 폭 깔아놓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박스 살짝 삥 터져갖고, 튕긴 다음에, 이렇게 싸워도 되고, 저는 되게 붙으니까 삥 안 먹죠. 자, 기계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영상도 좀 몇 개 올렸지만, 혼자서 방이 뚫을 수 있는 삥 작업이 있죠. 보시면은 이 라인을 맞춰서 삥이 이쪽으로 터지게끔 자 갑니다 연결 동작 자,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쇠대포 하나 까고 이렇게 다다다다 자 연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삥 하나 둘 포 하나 저는 뒷삥 하나만 맞고 자 보시면은 삥이 여기 터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던 사람은 등 돌리거나 숨거나 삥 하나 보고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설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웃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첫 번째 이 삥은 안 먹는데 제가 삥을 아까 여기 하나 더 던졌잖아요. 이거를 피한다고 또 오다가 또 바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도 안구사로 7킬을 한 판이 있거든요. 안구사 7킬 한 판도 이 작업을 통해서 먼저 삥 까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7시에 두 명 모여 있었고 설대에 한 명 있었는데 설대 포개 재포개 죽고 7시 두 명 더블킬 한 다음에 9시 없는 거 체크하고 넘어서 11시 또 가만히 삥 먹고 있길래 잡았거든요. 요거는 혼자 방에 가실 때 조금 상대방이 찌르는 것을 주의를 하시고 찌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중옥 미는 방법은 이렇게 폭 하나 까놓고 살짝 물러날 때 보고 삥 하나 굴리면서 바로 이렇게 보통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플레이를 자주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간단한 게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폭이 먼저 올라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피했는데 뭔가 하나 더 날라와요. 근데 그게 보니까 삥이야. 그럼 뭐 자연스럽게 등을 돌리겠죠. 아니면 이렇게 실각으로 본 사람은 제가 올라오는 걸 알아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삥이 딱 터질 타이밍이라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깨뜨린 사람은 폭 하나 날라오고 딱 제가 올라오는 모습 보인다. 그러면은 폭 딱 터지자마자 바로 저를 찔러요.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전을 좀 많이 했는데 타이밍이 잘 맞으면은 아주 대박 킬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게 작업해놓고 중첩대 와서 반개 위에 있는 스나 잡고 반개 내려가서 9시 설 때까지 아주 꿀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중옥을 패스했다 방금 제가 중옥 올린 것처럼 중옥을 패스했다 싶으면은 여기서 앉은 다음에 뭐 키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앉는 키만 누른 상태에서 여기 구름 이 구름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터지자마자 찔러주는 거죠. 이 보빙이 진짜 눈앞에서 바로 딱 터지는 거기 때문에 중옥에서는 반응하기가 어렵죠. 개인적으로는 노드빙 중에 최고봉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딱 거리도 딱 적당하고 딱 좋습니다. 뭐 반응이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이 삥 외에도 만약에 이쪽에서 저게 아직 안 왔어. 안 왔는데 삥을 먹이고 싶다. 여기 갔을 때 뒤부터서 이 건물 위로 이렇게 삥을 하나 툭 던져놓고 등을 딱 돌려주고 이렇게 찌르는 거죠. 여기까지 온 사람들 삥을 다 먹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거를 조금만 더 높게 까면은 폭으로 까딱하면은 이렇게 폭질도 가능하겠죠. 이것도 있고 상대가 이미 이걸 까게 늦었어. 늦어서 막 이렇게 막 올려 그런다. 그러면은 이 갔을 때이 건물 뒤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여기 이 네모에다가 네모선 안에 우측에다가 오른쪽 걸어가면서 투척 그러면은 자 여기 터지거든요. 중공 패스하자마자 체크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삥이 터져. 뭔 삥이냐고 뭐 적배에서 삥 왔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삥 터지자마자 돌아와서 삥 먹고 허우적거리는 상대를 이렇게 잡아도 괜찮고요. 사실 위성은 각술이랄 게 따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단은 삥 작업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음은 폭으로 각술로 상대방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방어 베이스에서 꼭 설폭으로 잡는 방법. 이 박스에 걸쳐서 우측으로 달리면서 이 점선 있죠? 여기 쭉 올라오시면은 어떤 분이 갈매기라고 하셨거든요. 갈매기 부름. 그래서 갈매기라고 치면은 이게 머리고 날개고 꼬리다. 꼬리 부분에다가 에임을 대고 오른쪽으로 달려가면서 점프 투척. 정확하게 날라오죠. 자, 그런데 상대방이 역폭으로 박스에다가 막 설폭까지 말라고 계속 폭을 던져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이점 있죠. 이 기둥 바로 오른쪽에 이 모서리 여기 선상태에서 이 미터기가 보일 거예요. 아마 하얀 색깔이. 제가 알기로 이 정도 점 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꼭 박스에서 까는 게 아니라 살짝 왼쪽에서도 이렇게 깔 수가 있어요. 이폭 같은 경우에도 흔히 알고 있는 이 기역자. 여기서 던지는 폭이 아니기 때문에 설하는 사람이 은근히 못볼 수가 있어요. 이 폭을. 이것 때문에 가리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흔히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이 기역자의 왼쪽에 껴서 달려가면서 여기 점 위로 에임을 구름까지 땡겨서 투척. 자, 이렇게 터지죠. 자,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그럼 만약에 중공을 패스했다. 그럼 중공 입구 쪽에 터지는 폭을 까볼게요. 이 박스에 걸친 상태에서 6시 에임과 9시 에임을 딱 벽에 이렇게 모퉁이 딱 살짝만 닿게끔 그리고 왼쪽으로 걸으면서 투척. 자, 이렇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공 패스한 사람들은 타이밍 맞춰서 잘 까면은 패스하다가 벙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은근히 본방에서도 그렇고 클린에서도 그렇고 브리핑만 잘 되면은 이걸로 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박 베이스에서 폭 까는 방법. 이 오른쪽 H처럼 생긴 거 있죠? H의 오른쪽. 오른쪽. 요거 앞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모서리에다가 제 몸을 맞춘 다음에 여기 이점 위로 이 경계선이 있거든요? 경계선에다가 에임을 두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점프샷. 이렇게 터집니다. 자, 이렇게 쉽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혹시 건티박스를 베이스에서 폭으로 잡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예전에 각전 기사단 분들이 이 각수를 까시는 걸 보고 저도 습득을 했거든요. 지금은 까는 분들이 거의 뭐 아예 없다고 봐도 되고, 그만큼 스포 각술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 모퉁이는 제외하고, 하나, 둘, 이두 번째를 저한테 딱 맞춰주고, 여기 마찬가지로 밑에, 하나, 둘, 둘의 맨 끝에 이 모서리 있죠. 모서리, 끝부분, 윗부분, 윗부분을 제 에임과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도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안 돌아가네요. 예, 90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셋의 힘을 오른쪽 두 번째 박스의 밑부분에 맞추고, 위에 에임은 여기 이렇게 가운데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에임이 올라와서 보시면은 요거 요거 요렇게 진한 선이 있어요. 이 선에다가 보시면은 제 셋의 힘을 여기 맨 윗부분에 딱 걸쳐줍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딱 걸쳐주고, 지금 제가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에서 우측 대각선으로 점프를 뛰면서 던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고 있다가 스나 같은 경우 이렇게 줌 쪼고 있다가 갑자기 폭이 넘어와서 이렇게 펑 터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흥정 캐릭을 세워놓고 한번 죽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하나, 둘, 두 번째, 그리고 오른쪽은 하나, 둘, 두 번째 박스의 맨 밑에 부분, 이렇게 여기 박스의 가운데, 오른쪽 박스의 뒷부분, 이렇게 M을 맞춰주고, 이 선을 우측 윗부분에 제 셋의 M을 갖다 댄 다음에 오른쪽 대각선으로 점프 뛰면서 뛰죠. 후레이! 자, 그 다음은 건 끝에 이렇게 폭을 살짝 던져주면은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여기 건뒤 박스에서 설때 미터기가 보일 거예요. 미터기가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던져주면 이게 설폭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설폭 가는 방법. 여기 숨어 있다가 이게 나와가지고 왼쪽에다 이렇게 던져주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추억의 안테나. 여기 계단 올라오면서 살짝 구름, 이쪽 구름에다가 에임을 대고 점프 투척.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어서 옥에서 각수를 또 하자면은, 자, 보시면은 이 설대에 붙어서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이렇게 살짝 이 모퉁이의 왼쪽 부분 여기다가 네모가 던지면은 이렇게 반대로 역으로 설폭을 각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적통을 갔을 때 상대방이 저 베이스 끝에 스나 자리에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잡는 각수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각수를 깔때 주의할 점은, 적패에서 설폭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적배에 삥을 먼저 이렇게 두 개를 던져 놓고, 그 다음에 이 기역자 우측 이 모서리가 아니라 한 칸만 뒤로 와서 이 모서리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 구름, 하얀색 구름, 이 모퉁이 위로 쭉 올라와서 이 구름에다가 앞으로 살짝 달려가면서 점프 투척.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제가 상대방이 설이 된 상황에서 우리 편이 적통으로만 오고 있어. 근데 브리핑으로 건뒤 박스에 적이 있다고. 그러면은 바로 빠르게 붙어가지고 여기 붙은 다음에 우측으로 걸으면서 요거 있죠, 요거. 요 진한 거. 끝부분 딱, 진한 색깔이 딱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죠? 이 진한 부분을 제 12시 M으로 딱 가려주고 우측으로 걸으면서 투척. 이렇게 건디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 같은 경우에는 방설을 한다. 근데 제가 이쪽에서 설을 폭을 못 갔어요. 그러면은 이 우측 벽에 붙어서, 자, 이문 왼쪽과 오른쪽 딱 가운데 살짝 왼쪽 지점, 여기다가 제 12시 M을 걸쳐놓고 우측으로 달리면서 투척. 이렇게 최소 여기서 이렇게 붙어 서라고 있으면은
20, 30 이상은 그냥 폭으로 피를 따기가 좋았어요. 어, 방사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각 줄여서 이 벽 맞춘다 생각하고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툭 던지면은 이렇게 살폭 되겠죠. 그 다음에 방입에서 9시 스나가 개구리를 쪼고 있는 거를 잡고 싶다 그런 경우는 빠르게 또 폭이 날 수 있으니까 우측으로 붙어서 이 보석의 끝부분에다가 에임을 대고 오른쪽으로 달려가면서 던져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폭 의무사 하겠죠. 그리고 항상 개구 탈 때는 이렇게 총소리를 최소 뭐 한두 발? 한두 발 내면서 타셔야 상대방이 눈치를 못 채요. 이렇게 하나 둘. 그럼 뭐 대충 어디 총 쏘는가 같다 이러지 개구 탔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뭐 해커 중에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개구 탄 척하는 것도 많았죠. 어떤 애서 개구 탄 줄 알고 빠르게 적배로 가서 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개구를 계속 티를 내요. 계속 개구 안에 있는 것처럼 티 내다가 딱 점프 뛰면서 발소리를 없애주는 소리도 괜찮죠. 그 다음 빠르게 업다운 해가지고 바이브 이렇게 싸워도 되고요. 왜냐면 제가 아직 기계 뛰어내리는 소리를 제대로 안 들려줬기 때문에 개구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거는 진짜 급박한 상황. 제가 어떻게든 불리한 상황을 뒤집으려고 할 때 이런 걸 쓰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성 삥 작업 및 각술 영상 브리핑이었고요.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따로 문의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제가 내일 저녁 8시부터 거의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 방송을 하니까요. 그때 라이브 방송 때 찾아오셔가지고 채팅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은 스나와 보조무기, 스탯 및 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유바!